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이야기에서 두청은 또 그 선전시에 가서 한바탕 했었는데 이어 그 뒤처리는 누가 하겠습니까? 당연히 왕주인이 몫이었었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겨우 덮어줬었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을 덮자마자 왕주인은 이 거머리 같은 것들을 또 겨우겨우 얼려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왕주인이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예상거니 아이고 말도 말라야 내 이제야 그때 너가 했었던 그 당해바라던 얘기 뜻을 알 것 같구네. 이것도 이거 글씨 오자마자 사람 3명을 죽이면서 아주 그냥 한바탕 대나리를 쳐대는 게 아니겠니. 그러자 하하하하 예상거 이놈이 아주 깨꼬소해 하는데 그거 보세요 주인거 내 말을 아주 뭐 개방귀인가 하던게 고생 좀 하셨죠? 쌤통입니다. 그러자 왕주인이 콧방귀를 끼는데 근데 이거 어떡한다니 응? 예상거야 그것들이 오늘 광저우시로 돌아간다네. 그러자 예 어디로요? 또 낸대로 온다고요? 왜요? 아이고. 하지만 예상거가 얘기하는데 내는 오늘부터 아예 전화기를 확 다 끄고는 그 누구 전화도 안 받을 겁니다 하고요.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예상거는 이 지멋에 바빠한 거라고 합니다. 왜냐면 광저우시로 돌아오자마자 두청 일당은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쌀게야 했으니 말입니다. 그날 따즈한테로 이 전화 한 통이 왔었다고 하는데 예 따즈 형님의 네요 네 내 장춘의 쪼쌀입니다. 그러자 그 노름질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우리 쪼쌈이 그래 너 오랜만이다. 근데 무슨 일이라도 있냐? 그러자 저쪽에서는 예 다름이 아니다 이 저희 부친이 환갑이 거의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요 각 지역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놈들을 이 싹 다 불렀는데 말입니다. 근데 그러한 자리에 따즈 큰형님이나 두청 큰형님이 와서 이 빛을 내주게 되면 내 멘트가 빵빵하게 설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되나 해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. 그러자 따즈는 그래 그렇다면 시간이 안 돼도 내서 가야지 알았다 내 이 심양 쪽에서 멘즈가 좀 서는 놈들을 싹 다 끌고 갈게. 그러자 곁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던 왕룡짱이란 놈이 이 청 나서는데 쪼산 부친이 환갑이요 그렇다면 가야죠. 그놈 그거 어디 우리를 한두 번 도와줬습니까? 자 이럽시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초기금을 내 왕룡짱이 다 떠안겠습니다. 까짓거 한 500만 위에는 맺히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아니 초기금을 내는 이러한 경우에도 큰 소리를 제칠 수 있다고? 하참 왕룡짱 너희놈 돈자랑을 하는 것도 아주 가지가지다. 왕룡짱 이놈은 돈자랑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이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들 떠날 준비를 하는데 네, 사실 웬 나는 요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저번 회에서 두청이 이놈을 보고 하얼빈에 부하한 놈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. 저번 싸움에서 그래도 마산이 곁에서 맞춰졌었기에 다행이지 아니면 웬 나니 혼자서 아무리 날아다닌다고 해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? 하여 그 하얼빈에서 괜찮은 부하놈 한 명을 뽑아서 이 조직에 넣으라고 하는데 누굴 뽑죠? 저번 회 댓글에 당리창과 정다웨이가 제일 많던데 네 사실 이 두 놈이 제일 센 거는 맞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하얼빈 쪽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이 없어서야 쓰겄습니까? 먼저 자신이 본거진 하얼빈부터 잘 다스려야 이 안심하고 밖에서 활약하겠는데 당리창은 조직이 넘버2로서 웬 난이 없는 동안 그 하얼빈이 흑사회 바닥을 꽉 틀어잡았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정다웨이는 쪼후스의 오른팔인걸요. 많은 분들이 쪼후스가 조용하니 혹시 잡혀서 총살을 맞은 게 아닌가 하시던데 네 사실 이 쪼후스는요 그 쪼웬남보다도 더 나중에 잡히고 더 오래 살아남는 놈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웬만한 일들을 이 정다웨이가 대신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요? 며칠 동안 고민하던 웬나니 핸드폰을 들어서 띠띠띠띠 번호를 눌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전화 저쪽에선 아바바바바바바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. 네, 이 쪼웬나니 뽑은 건 바로 야바였었다고 합니다. 야바가 그래도 그 맨날 입을 하 벌리고 멍해서 앉아있는 바보 사화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바로 이튿날 두청 일당은 광저우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고 야바는 지프차를 타고 하얼빈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 장춘씨 제일 좋은 대호텔에 도착을 하였었고 먼저 좀 쉬고 있는데 아바바 아바바바바바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자
이 두 정이 두 눈이 휘두그레해지는데 아니 왜 나나 이놈은 그 아바 아바바바 아바 아바 아바바바바 하고 노래를 잘 불러대도 야바 아니야? 너 이놈을 쓰려고 그러자 왜 나니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 얘 정거 이놈이 비록 면상이 엄청 험상궂고 이 무섭게 못생겼지만 싸우는 데에서는 이놈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. 그러다 두 정 아니 이놈이 센 거는 내 잘 알겠는데 말이다. 근데 이 우리끼리 이 소통은 돼야 될 게 아니겠니? 그 코를 질질 흘리던 싸화의 통역이 없이 이 우리끼리 소통할 수가 있겠니? 네, 이제껏 맨날 싸화가 곁에서 야바의 통역을 맡았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 말때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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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바라는 놈이 이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띠띠띠띠 타자를 하고는 뚜성한테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대체 뭔지 아십니까? 그 98년도부터 중국에서는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핸드폰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였다고 합니다. 저도 요번에야 이걸 알았었는데 때는 이미 98년도 말이었었으니 야바 요놈이 이제 딱 말해야 될 내용을 요 핸드폰 메시지 형식으로 써서 이 표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딱 그 중요한 내용만 핸드폰으로 하고 대부분은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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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로 이 대충 넘기지만 말입니다.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야바가 어떻게 글자를 아냐고요?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야바는 선천적인 벙어리가 아닌데 어렸을 때까지는 멀쩡했었는데 그 뒤에 크게 앓고 나면 말을 못하고 이 아바 아바밖에 못하는 놈이라고 합니다. 그랬니? 그래라 야바야 잘 해보자. 그렇게 두 청이 악수를 척청하자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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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 이놈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면서 요 대롱을 떠는 거였다는 하지만 말입니다.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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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 이놈이 왜 이러냐고요? 그 뚜청한테는 공손하게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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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재롱을 떨던 놈이 이 진리와 따로 해보자 뭐 아주 그냥 면상이 확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진리와 따로 해 길을 꺾으려고 이 기싸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야 왜 이러니? 이 진리와 따로 회는 저번에 싸움에서 왜 나니 무시무시함을 알았었는데 근데 이놈이 이 같은 패거리라고? 근데 이 아바아바는 시꺼먹꺼먹고 뻔득뻔득 이 무시무시한 면상에 왼쪽 눈가리가 또 툭 터져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면상을 막 갖다 대면서 아바아바 해대는데 어떡한답니까? 하여 이 두 놈은 단번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 야바라는 놈이 아무리 무식해 보여도 누구한테는 잘 보여야 하고 요 누구는 다짜고짜 내리까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제야 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 네 야바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는데 여기서 깡패놈은 찔리와 따로 해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번에 이 두 놈이 길을 싹 다 꺾어버리고 넘버2로 되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그날 밤 저상이 하하하하 하며 달려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큰형님들 오셨군요. 자 내 저상이 나와봐리 장춘씨로 온 걸 환영합니다. 그럼 이 시기에 장춘씨 강호바닥은 어떠했을까요? 순수샌이 다른 조직들한테 암살당하고 위용친구와 량쉬뚱도 다 뒤따라가고 없을 때였다고 하는데 하여 이 커다란 장춘씨 흑사회 바닥에는 잠시나마 강바지가 없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하여 저상이 요번에 부친이 환갑잔치를 빌미로 이 강호바닥이 기강을 함 잡겠다는 건데 그렇게 따즈와 뚜청일당을 모시고 이 제일 좋은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2차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여러 형님들 이 아우 자그마한 나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밤은 그쪽에서 미친 듯이 즐기시죠. 그러자 쩌우산 너희놈 그 카지노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나이트 사업도 할 줄 아니? 그러자 쩌우산이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뭔 사업을 알겠습니까? 저희 이 호텔과 나이트는 다 제가 도박판 에서 따온 겁니다. 보셨나요? 이 짜오산이 노는 도박판은 스케일부터가 다르죠? 하지만 뚜청이 얘기하는데 그 뭐 나이트이고 룸사롱이고는 상관없고 여대생들이 어디 있니? 그 듣자 하기를 중국에서 난뚱관 베이창춘이라고 이 장춘의 젊은 애기들 어마어마하다며 네 이 중국의 동북부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들이고 키가 다 큰데 이 특히 여자들이 다리가 엄청 긴데 하여 이 장춘의 롱다리 아가씨들로 하여금 그 남쪽의 동관씨와 이름은 나란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여대생이라 하면 이 우리 나이트는 많지는 않고 자 이럽시다.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로 안배하겠습니다. 짜오산의 이놈들을 데리고 다른 한 룸사롱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
형님들 여기 아주 끝내줍니다. 야들아, 그 웨이터 어디 있니? 그 3층에 제일 큰 룸 있지? 그쪽을 비우고 이 어르신들은 몇이나? 자오사는 그 시기에 이미 장춘시에서 이름을 날렸었기에 웬만한 놈들은 다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는데, 이 룸사롱 이름은 예서 표샹이라고 이 밤향기라는 뜻인데 사장 성씨가 차이였다고 합니다. 자오산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차이 사장이 글쎄 옆에 가게에 있다가 부랴부랴 달려왔다고 하는데, 아이고 자오산 그 오셨습니까? 참으로 이 영광입니다. 오늘 여기 술값 모두 다 제가 모시겠습니다. 네, 자오산이 멘트 보셨나요? 하지만 자오산이 콧방귀도 뀌는 거였다는데, 그 잡소리 제치지 말고 여기 어르신들을 잘 미셔라. 만약 서비스가 별로였단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이 가게를 통째로 밀어버릴 테니 말이다. 예. 그렇게 차이 사장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나가자 두 정리 짝짝짝 박수를 제치는 거였다는데, 자, 자오산 그 장춘시에서의 멘트 어마어마합니다. 좋습니다. 그 각 지역에서 다른 손님들도 오셨죠. 이 우리만 손님인 것도 아니고 가보세요.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이쁜이들과 놀면 됩니다. 그러자 자오산은 또 남자 복무원 4명을 더 불러다가 이 룸이 문 앞을 지키게 한 뒤에야 안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. 아니면 술 취한 나그네가 룸을 잘못 쳐들어와서 이 기분이라도 다치면 어떡하냐고요.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자오산은 먼저 떠났다고 하는데, 그러면 지금까지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네, 자오산이 떠난 지 불과 반 시간도 안 되어서 그 밤향기 룸사롱 앞에는 승용차 5대가 끼익 하고 들어왔다고 하는데, 네, 이 차들은 그냥 일반 차량들이었었는데 세차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차 같은 걸 끌고 왔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차량 문들이 찰컹찰컹 열리면서 한 20명이나 되는 나그네들이 내렸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놈들은 다들 도끼 눈깔들을 부릅뜨고 있는 이 딱 봐도 깡패 양아치 냄새가 풀풀 풍기는 놈들이었다고 하는데, 그렇게 이미 술에 떡이 된 이것들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룸사롱으로 들어오자, 어서 오십시오. 몇 분이시죠? 그 웨이터가 묻자, 이 눈깔이 없니 니는? 이게 몇 명인지 안 보니 어떻게 그 쓸데없으면 확 파줘? 이것들은 딱 봐도 다짜고짜 시비부터 거는 양아치들이었다고 하는데, 그거 3층에 제일 큰 룸 지금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비워라. 네, 그 당시에는 손님 50여 명 정도를 용납할 수 있는 대형 룸이 많지를 않았었는데, 이 밤이 향기라는 룸사롱 또한 딱 그냥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청일당이 있잖아요. 자, 그 룸에 지금 손님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 룸으로, 하지만 짱! 아이고, 이 양아치 놈들이 다짜고짜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오늘 처음 나왔니? 응? 니 내 누긴지 몰라? 우리 매밤 이곳에 와서 공짜 술 공짜 아가씨를 노는 형님들인데 그래도 몰라? 아니 이 공짜로 먹고 노는 것도 뭐 자랑이라고 이러는 걸까요? 과연 이 양아치 다 왔다고 하는데, 이어 밑에서 쩌렁쩌렁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2층에 있던 차의 사장이 막 달려 내려왔다고 합니다. 띵바이허 형님, 이놈이 오늘 처음 나와서요. 혹시 여러분 이 띵바이허 낯이 익나요? 이놈은 따리 쇼즈와 함께 제일 처음부터 자오산을 따랐던 놈인데, 이때가 언제냐면 따리 쇼즈가 경찰에 잡혀서 이 자오산이 머리를 써서 탈옥을 시킨 뒤인데, 이 띵바이허는 따리 쇼즈 탈옥에 직접 참가한 놈이라서 이제 잡히면 무조건 총살인데, 하여 이 따리 쇼즈 일당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이 이 막 나갈 때라고 합니다. 야, 형님들 사실 저 제일 큰 룸을 쓰고 있는 건 쌍꺼의 친구들이랍니다. 그러자 띵바이허는 쌍꺼? 어느 쌍꺼도 그랬니? 혹시 그 허중시엔 쌍꺼도 그랬니? 전에 나왔던 이 허중시엔도 의형제들 중에서 셋째라서 쌍꺼라고 불리는데, 그러자 차이 사장은 아니요 그 저 쌍꺼의 친구들 말입니다. 그러자 뭐? 이 짝짝짝 그 띵바이허라는 놈은 이 다짜고짜 귓바망이 세 대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짜오산 그 강아지 같은 놈도 뭐 형님에 속한 이놈아 짝! 네, 그러면 왜서 짜오산이 이 딸이 쇼즈의 탈옥을 도와줬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? 탈옥을 도와줬을 때까지만 해도 이 딸이 쇼즈이고 띵바이허이고 짜오산한테 감지덕지하고 좋게 좋게 지냈지만 이 강호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? 그 뒤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또 세력과 이익 다툼으로 분쟁이 생겼다고 하는데, 뭐요? 지금 그 짜오산이 친구들인지 뭔지 저 위에 있다고? 자, 그 어디 면상이나 한번 보자. 야들아 가자.
그렇게 띵바이허 일당 20명이 그 아무것도 모르고 즐기고 있던 뚜청 일당이 룸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냥 분위기만 봐도 스릴이 넘치죠? 그 아짜아짜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